서원대 학생과 교직원으로 구성된 재능기부 봉사단이 대학가인 청주시 수곡동을 평생학습특구로 선포하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. 봉사단은 오늘 세현 노인대학에 지역주민 500여 명을 초청해 문화공연, 독서지도와 함께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점심 식사를 제공했습니다. 또 협약을 맺은 청주시 자원봉사단, 청주 CNC 재활병원 의료진과 함께 무료 건강검진과 이미용 봉사활동도 벌였습니다. 봉사단은 앞으로 한 달에 한 차례 이상 청주시 수곡동 일대 복지시설을 돌며 봉사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.